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월요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최재영 선생님의 추모비 제막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최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함경북도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기구한 팔자 운명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하여 함경도 경원 땅을 떠나서 이제 러시아 연추에 있는 치신허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정착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굶주림과 배고픔이 계속되자 11살의 나이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포시에트 항구로 걸어갑니다. 포시에트 항구에 가서 뱃일을 하면은
밥은 굶는 것은 미안한다고 소문을 들어서 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그 쓰러진 소년을 독실한 기독교인 선장 부부가 발견을 하고 양아들로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선장 부부는 러시아 정교에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미션스쿨에 보내지요. 특별히 선장 부인은 러시아 인문학에 아주 능통을 하셔서 최재형에게 러시아의 인문학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은 지성과 기독교적 영성을 겸비한 품격 있는 청년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덕분으로 세계 일주를 두 바퀴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과 견문을 넓히게 되죠. 그런 견문과 안목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는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펴서 러시아 군부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추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려인들은 이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뭐 일당을 12, 3루블을 받는다면 우리 고려인들은 자리야 뭐 4불, 4루블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최재형이 와서 보니까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주 그 유창한 러시아 언어를 아주 구변을 잘해가지고 고려인들을 대변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도로공사를 따내고 건물을 짓는 막 군기지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노동자로 써서 돈을 많이 벌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를 많이 키우도록 해서 고려인들의 육축과 농산품을 러시아 군에게 군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의 돈을 독립자금으로 썼습니다. 동의회를 조직하고 또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대동공모사를 만들어서 일제의 만행을 막 그냥 알리죠. 그리고 이제 무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만 알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 최재형이가 있었고 최재형이가 모든 돈과 무기를 다 대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지요. 이 사실은 최재형 선생님의 딸 최울가의 육필 증언에 의해서, 물론 박환 교수님이 이 책을 잘 쓰긴 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최울가 딸의 육필 원고에서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하면은 안중근 의사를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창고에서 사격 훈련을 시켰다는 거요. 세 사람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저격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하였고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의 부인과 자식들을 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양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을 벌어서 러시아 연해주의 32개의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문명을 깨우쳐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자신이 최재형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러시아 큰 도시로 학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인들은 이제 최재형에게 페치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페치카는 벽난로,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 따뜻한 벽난로 최재형이라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최재형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잡혀서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최재형이라는 말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배후에서만 이렇게 도왔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뭐 그냥 조금 바치면서 그냥 자기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과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내가 헌금은거 내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도 있지만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많은 걸 해놓고도 전혀 드러내지 않아.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하는데 요즘은 펴놓으려고 그냥 난 갖다 놓는데요. 그냥 꽃꽂이는 누가 보면 안 된다고 그냥 세상에 철하기도 한 다음에 2시에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참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헌병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뒤에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20년 4월 20일에 최재형 선생님의 이 고택에 자택에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저 어느 들판에 끌고 가서 총살을 시켜서 죽입니다.
이런 최재형 선생님의 삶의 궤적이 국내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잘 알려졌을 텐데 러시아에 살았어요. 러시아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스탈린 정부에 와서 이 스탈린 때에 와서 인민의 적으로 다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의 자녀들이 11명이었는데 많이도 났습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11명, 여러분 후첩도 없었어요. 그냥 부인 하나였는데 11명이 났는데 9명은 전부 다 총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스탈린. 야, 참. 그리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만 살아남아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죠.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들마저도 딸은 10년형을 살고 그리고 아들은 3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2년 몇 개월인데요. 그러니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몰라요. 뭐 교과서에 뭐 여러 번 실어진 적도 별로 없고요. 우리 김인호 집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을 앞으로 나중에 잘 또 이제 교과서에도 넣어야 될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박예선 목사님의 제안으로 연해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최재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리고 여러 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해서 역시 언론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간지 기자들요. 아무튼 뭐 우파 좌파 신문을 갖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아, 그래서 그분들이 막 전면에다가 최재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부신 업적이 알려지게 되었죠. 저는 최재형 선생님의 총살을 당한 우수리스크 어느 들판에 선생님의 추모비를 한번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다들 반응은 좋아요. 이거 하자고 하는데 그러고서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창준 장로님이 이제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약간의 좀 거룩한 똘끼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당장 해보더라고요. 당장 해보러 그냥. 똘끼란 말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곧바로 우수리스크에 저와 함께 가가지고요. 아, 그냥 현지를 살펴보고 이런, 이건 여러분 개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도움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제가 여러분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꽃다발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지원 대표님에게 진즉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당 의원님을 찾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요 비행기에 가면서 안민석 의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애국가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영석 박사의 저서 안익태의 극일 스토리에 의하면은 안익태 선생님의 친일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 손기정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장기를 들고 그렇다고 여러분 친일파입니까? 안익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애국가가 이미 국민 정서에 뿌리 박혔어요. 애국가를 부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애국가에 대한 부정적 얘기 하지 말고 있는 애국가 좀 잘 부릅시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아무튼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아무튼요. 우리 안 의원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74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 정신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을 한번 일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 마루보다 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영광의 박수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국가보훈처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최재형 기념사업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설립한 한민족 평화나눔 재단 주관으로 추모비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저 별로 왜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준비하는데 4년 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의 흉상 바로 아래 추모비 이 기념비 지원에 후원한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당연히 소강석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장충식 장로님, 김창준 장로님, 그리고 이동섭 장로님도 여러분 거기에 정금성, 서광수 장로님, 김찬호, 남수현 장로님, 손정환 장로님, 그리고 박여셉, 소성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왜 나는 새겨지지 않았느냐? 돈을 안 내서 그래요. 아무튼 최재형 선생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의 드라마를 아시죠? 주인공 유진초의 역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가상인물이요. 근데 그 이제 미군 장교가 되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최재형 선생님 역시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지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연애주의 대부호가 되었으면 도대체 말이야 그 양반 그놈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조국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줬느냐고 여러분 얼마든지 반항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모든 그의 부와 명예를 위해 쓰다가 죽었던 사람이요. 그런 눈부신 미스터 선샤인의 삶의 궤적이 사라져버린 것도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다가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그의 삶의 궤적이 세상에 기적처럼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게 전개된 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학자들이 글을 썼지만 이게 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새해된 교회와 여기 소목사를 통해서 세상에 막 눈부시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여러분요, 그래서 올해 3.1 운동 기념 100주년 대상도 그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언론에 알리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짤막한 서사시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우리 박주홍 목사님이 이번에 제막식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같이 갔던 기자들 몇 분이요. 목사님 이거 진짜 목사님이 작곡한 거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를 좀 길게 다니고 그러면 작곡가처럼 보이지만 목사기 때문에 작곡가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막 울컥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박 목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보시에트 항구에 쓰러졌던 소년 이제는 소베스카야 언덕에 누워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연해주의 부호가 되었지만 나의 삶은 고려인의 행복과 조국의 조국 위에 맞췄어요.
나는 눈을 감지 최재형 선생님께서 일본 군에 이제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 언덕 위를 상상하면서 제가 이 시를 썼고 또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어찌 최재형 선생님뿐이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죠.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오직 조국의 해방이었습니다. 용정에서는 해랑강가에서 말갈리를 휘날리며 독립운동 훈련을 했고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의 조부 되시는 이회영 선생님께서는 종로의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지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 그 영화의 실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연 열사인데, 우리는 영화를 재미있게만 봤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하여 헌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이 고위 관료 암살 계획을 짜다가 밀정에 신고, 거기 이제 이정재라는 분이 연기를 했죠. 일본 경찰이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과 단식 투쟁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고 어떻게 가족애가 없었겠습니까? 오붓하게 살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오직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으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되었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마자 야드바센 박물관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판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기억하는 민족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요. 망각하면 또다시 그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의 그 가치와 정신, 그 애국지사들의 그 피눈물 나는 역사를 기억하지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당했던 수치와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안부들의, 할머니들의 그 수치와 치욕. 귀향이라는 영화가 유명했는데요. 근데 귀향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90년대 만든 내 의미는 조선비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제 극장에서 이게 봤겠습니까? OCN이라는 그 TV에서 나온 걸 보고 얼마나 이제 아마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고위 장교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 후에 다시 모든 병사들의 이제 성놀이개까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짓밟힘을 받죠. 근데 한 처녀가 윤간을 거부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는데 목매달아 죽는데, 이 유서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오늘처럼 우리 조상을 원망하고 저주를 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운영하였으면 조국의 딸들이 일본의 성놀이개로 끌려가 이토록 비참한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여러분 정치인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눈물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난 내 방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후 제가 사할린으로 가서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여러분 제가 사죄 인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이 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탄광 그리고 비행장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침내 해방을 받았어요. 그때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은 배를 타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 눈물의 항구 코르샤프 항구라고 하는 그 항구로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고고고 돌아가고 싶어서 배가 왔는데 우리나라 조선은 배 한 척 보낼 힘이 없어요. 일본 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만 다 태워가고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태워간 것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울다가 망향의 슬픔에 빠져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증언자에 의하면 복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해서 밥을 끓여 먹으면서 혹시라도 고국에서 배를 보내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언덕을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망향의 기념탑을 세워놓았습니다. 제가 망향의 언덕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져서 와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정말 서러운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김복동 할머니가 중심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 매월 우리가 후원금을 200만 원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1, 2년이라 10년 동안을 그리고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여러분 좀에 바쁜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기억의 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런 선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구자의 혼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대를 깨우고 민족과 역사를 깨우는 행보를 여러분 해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해야 되고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의 이러한 삶을 억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던 독립투사들의 아픔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희생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누구나 남자들은 오줌을 싸지 않습니까? 그 오줌 나오는 군역에다가 대꼬쟁이로 그냥 쑤셔대서 일주일 동안을 텅텅 부어가지고 오줌을 못 싸고 하나님 오죽하면은 제발 나를 하나님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목놓아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작대기로 여자의 음부를 얼마나 상하게 했던지 영원히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이런 만행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다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도 구태여 어떨 때인가 참 주신 내 목표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바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치욕의 고난이었습니다. 수치의 고난이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와, 얼마나 시험을 받으셨고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도 동족 제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동족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비틀거리며 절규하는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벌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습을 한 마리의 벌레의 모습이라고 시편 22편에서 읊조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벌레의 모습과 구더기 모습이 되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저리며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점이 찢기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질 때의 그 아픔 그 고통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쓰리고 아리고 저리는 그 고통이요 그 영혼까지 아리고 아렸던 그 고통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영원들도 더울도 애조차 힘을 잃고 온 눈이 빛이 잠기 당신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요. 이 십자가의 치욕의 고난을 잊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몸된 교회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망각해버려 이 고난을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배금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어디에 만문주의에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총에도 싸우고, 교계도 싸우고, 교단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줘
기념하라. 이 말은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억하다, 회상하다, 추억하다. 그러니까 기억하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권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만이 충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정체성도 없고, 저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치욕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회상도 하고 추억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상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요, 십자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상하고 추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필요할 때는 냉철한 지성을 갖게 되고 이성과 그리고 감정과 사고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지혜가 생겨나고 전략이 생겨나고 동시에 그럴 때 남에게 이렇게 잘해라 하는 충고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 교훈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심하게 갈등이 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생리적으로 일본과 반일 감정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일 감정을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경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스포츠 경기 때, 아니 무슨 새벽에 무슨 월드컵을 그냥 일본하고 한국하고 하면은 새벽 기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니 무슨 주일 새벽 2시 3시 하면은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축구에 광이 돼가지고 다들 막 소리를 질러놓고, 여러분 보면은 저 아파트도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침 일부 예배가 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일본과 축구를 이기면 말이야 그냥 그 이튿날 막 술집도 잘 되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이제 지면은 말이죠, 막 국민적 집단적 우울감이 생겨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술집도 안 되고 술도 안 팔린데, 아무튼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우리 유성근 장로님께서 저번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도 감독도 하셔서 일본에 가서 뭘로 길을 딱 그 잡았느냐, 술로 유도 감독들 선수들 다 모아라 해가지고 그 인간들은 이런 막 사케 뭐 50도짜리 있잖아요, 그걸 막 한 컵을 갖고 기죽이려고 우리 유성훈 장로는 냉면 그릇에다가 한 그릇을 부어가지고 이걸 벌컥벌컥 뭐 하여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그 기죽인다고 말이죠. 아무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반일 정서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만행과 아베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무라인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 제가 오래전에 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인데 60전 60승을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냉철한 평정심. 무사가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칼을 함부로 빼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반드시 감정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침착함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소유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마침내 적의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적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의 책이지만 참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너무 감정에 들뜬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냉엄하고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냉정하게 사유를 하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적 지혜와 전략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 아베가 흔들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필기적으로.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강대강으로 가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냉철한 사유를 하면서 지혜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뭐 강대강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본과는 경제적인 우방, 협력의 관계를 가져야 양국이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제가 친일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일본에 또 굴복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국익을 위해서 감정의 대립을 우리가 넘어서 현명하게 풀어가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가 대신해서 아비한테 사과를 한다고 막 그 어디 갑니까?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대통령이 대가리를 숙이고 아비한테 숙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 목사라는 딱지라도 좀 떼야지요. 어떻게 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집합적 공동체요. 대한민국 안에서 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그렇게 함부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이념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념. 한쪽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진보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 반일 감정을 몰아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우익적인 이념을 가지고 친일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도 따로 딱딱 그 앞에서 줄을 서서 이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정말 미워. 그래서 국민들끼리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국가의 장래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역시 당시에도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연해주 가면은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친일, 그러니까 이 그 일본 사람들은 제정 러시아와 한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영 감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볼셰비키 혁명을 한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색깔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손을 붙잡고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싸워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뭐야? 국익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의적으로 여러분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자가 되면은 지나친 반일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복회 행보는 전쟁이 없는 평화,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을 끌어내서 전쟁이 없는 이런 햇볕 정책을 지지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민족보다 중요한 게 뭐냐?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의적으로는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민족보다 중요한 게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반일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폐쇄주의적인 민족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친일파, 반일파를 나누게 되고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국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정신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좌나 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게 뭐요?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와 사회는 기독교 정신을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움직임 여러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요. 왜 동성애적 성정치와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회계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문화적 병리현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교역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폐할 수 있거든요.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교역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정부가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는 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한국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김범수 집사님 저와 인터뷰를 해서 제 얘기를 아주 99% 잘 실어줬더만 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는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3.1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찾았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냉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인내하여 친일로 되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였고 친일로 되어가는 타락한 목사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이런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국민들을 선도하고 그리고 국가의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우리 3.1운동 때 기독교가 그렇게 민족의 방향과 제시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세대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억하되 냉철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기억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전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를 섬기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